김민재 선수의 활약으로 감독과 이탈리아 언론에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한 팬은 킹콩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까지 합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나폴리를 리그 선두로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 선수는 2라운드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더니 이후 3경기 만에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며 골 넣는 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가 이끈 나폴리 수비진은 라치오의 스트라이커인 지난 시즌 득점왕 7호 임모빌레를 꽁꽁 묶었습니다. 풀타임 출전한 임모빌레는 한 차례 슈팅을 시도하는 데 그쳤으며 그마저도 유효 슈팅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를 통해 김민재는 나폴리의 까다로운 스타일에도 빠르게 적응했다고 전하면서 김민재가 입단식에서 동료들에게 강남 스타일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첫 훈련을 마친 뒤에는 이탈리아어로 혼잣말하더라. 나폴리 적응을 위해 훈련에 필수적인 이탈리아 단어를 외웠다. 가 멈춰 달려 가 멈춰 달려라고 이탈리아어로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이처럼 김민재 선수는 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독의 눈에도 띄었나 봅니다.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또 다시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축구 방식이 특이하기에 나폴리의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민재는 예외적으로 팀에 정착했다. 한편 AC밀란의 전설적인 수비수이자 현재는 축구 패널로 활동 중인 알레산드로 코스타 크로타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내가 볼 때 김민재는 수비에서 정말 정말 좋은 것 같다면서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 김민재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는 스트라이커 이모빌레뿐 아니라 중원까지 올라와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까지 적극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크로타는 김민재는 상대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기량도 지녔다면서 왜냐하면 김민재는 아주 높게 뛸 수 있는 다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센터백 출신인 코스타 크로타는 프랑코 바레시 그리고 파울로 말디니와 함께 밀란 역사상 최고 수비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밀란 소속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을 달성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센터백입니다. 이탈리아 매체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김민재는 라치오전 주인공이었다. 쿨리발리 대체 역할을 기대한 스팔레티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서 나폴리는 1950만 유로로 김민재를 데려왔다. 크리스티아노 지운톨리 단장과 구단이 만든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벤투스의 영입전에 대해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김민재를 주시하고 또 영입하려 했던 유벤투스의 존경을 표한다. 다만 이미 늦었다. 김민재는 나폴리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르트 메디아세트는 김민재는 평소처럼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고 올 시즌 세리에A 수비수 중 가장 먼저 두 골을 만들었다며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되기는 힘든 일인데 김민재는 적임자라고 전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짧은 분석을 올렸습니다. 나폴리 시즌 시작의 주인공 중 한 명은 확실히 김민재다. 현재 그는 대체할 수 없는 선수다. 빠르고 1대1도 견고하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두 골을 넣었다. 그는 마치 한동안 나폴리에 있었던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몇 년 안에 투자된 2천만 유로보다 적어도 두 배가 될 것이며 아무도 더 이상 쿨리발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경기를 종합한 평점에 대한 순위가 올라왔는데요. 먼저 라치오와의 경기 평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팀 내 최다인 108회 패스를 시도했으며 공을 만진 횟수도 11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85.2%를 기록했습니다. 풀타임을 뛴 김민재는 볼 빼앗기 11회,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1회로 수비에서 제 몫을 다했고 제3파이널 지역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11차례나 성공시키는 등 공격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3파이널 지역은 상대 진영을 3등분 했을 때 골문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 선수에게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6점을 부여했습니다. 역전골을 넣은 크바라치 켈리아가 8.0으로 평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품목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8.3점을 줬는데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역전 결승골을 넣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힌 공격수 크바라치 켈리아가 8.5점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현재까지 김민재 선수의 평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세리에A 평균 평점 전체 3위, 품목 세리에A 평균 평점 전체 2위며 수비수 1위, 소파스코어 세리에A 평균 평점 12위, 수비수 3위, 세리에A 리커버리 55회로 2위, 세리에A 헤더골 2골로 공동 1위, 득점순위 공동 7위, 품목 선정 이번 주의 팀 1회, 소파스코어 선정 이번 주의 팀 1회.
경기력이 평점에서도 보여주듯 세리에A 구단 팬들 역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바라치가 앞서고 김민재가 밀고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두 선수는 나폴리의 진정한 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바라치와 김민재는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입니다. 김민재는 매 경기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재와 크바라치가 있으면 우승컵이지. 김민재는 완벽한 괴물이다. 평생 나폴리 팬으로 한국에서 이런 재능 있는 선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재와 계약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얘는 월드클래스임. 김민재는 괴물이다. 이 한국인은 쿨리발리 후임자가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 이름은 김민재. 김민재는 이번 시즌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가 될 수도 있다.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답게 나폴리에서 또 한 명의 전설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